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요, 바로 동맹입니다. 네. 지난 6일이었죠. 초록빛 미디어를 중심으로 9개의 미디어 제작사가 참여한 크리에이터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키움 증권에서는 이 출범을 두고요. 그동안 OTT 오리지널 작품이 여전히 제작과 투자 영역의 IP를 소유하는 구조였는데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으로 사전 제작을 통해 제작사의 IP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얼라이언스 출범, 메타버스, NFT 등으로 확장성을 기대할 만하다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게 된 건데요. 자, 풍부한 자금에 제작사 얼라이언스 출범까지 연간 제작 편수도 크게 늘고 실적 기업 가치까지 선순환 구조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네, 초록빛 미디어를 또 꼽아와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실적도 그렇고 개선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 좀 반영이 되긴 했지만 예. 뭐 추가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초록빛 미디어는 뭐 미디어 컨텐츠 제작 업체입니다. 특히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죠. 그러면서 초록빛이라는 입지를 단단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동영상 시청 시간이 폭증을 했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주의 가치는 그만큼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네, 드라마 제작 연합체 크리에이터 얼라이언스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록빛 미디어와 IHQ,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연합체인데 이 연합체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사전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제작이라는 것은 편성을 받기 전에 드라마를 제작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만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제작하기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잘 뽑아낼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 업체 입지가 많이 올라간 게 예전에는 방송국이 어떻게 보면 좀 갑이었어요. 그냥 방송국이 편성을 해줘야 아무리 콘텐츠가 있어도 뭐 그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콘텐츠만 잘 만들면 서로 가져가겠다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예. 지상파에서도 그렇고 지금 OTT,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 자체가 너무 커졌고 국내에서도 웨이브라든지 뭐 왓챠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OTT 플랫폼이 성장하다 보니까 콘텐츠만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우리가 콘텐츠에 더 주력해보자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IP를 이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이 IP를 통해서 뭐 메타버스 사업이라든지 이 IP에다가 또 NFT를 씌워서 2차 제작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OTT 플랫폼이 뭐 유튜브, 넷플릭스, 애플 TV, 최근에 또 디즈니 플러스 엄청나게 많아졌죠. 양질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네, 말 그대로 폭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 글로벌 OTT 시장 규모는 매년 굉장한 성장세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6천억 달러에 네,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 초록빛 컴퍼니가 미디어가 그 다 좋은데 네, 적자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51억 원 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요. 적자에서 원래 흑자로 바뀔 때 이제 주가의 탄력이 가장 강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의 오명을 벗고 흑자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부분도 또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사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물론 지금 눌림목이 나왔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는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때기는 한데 네.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오늘장에 좀 혼조세의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근데 FOMC 관련된 불확실성도 일단 해소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버텨준다면 결국 글로벌 성장주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전에 그 4,270원까지 고가를 찍었다가 네, 조정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매물 부담을 한번 소화하고 재반등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좀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일 이평선도 네, 오늘 위로 안착시킬 것으로 봅니다.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니까 저는 3,500원 단위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이었던 4,0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